세계. 아 뭐야? 아 뭐야? 짜잔.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느낌이 이상하네.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1번 남 양정훈이고요. 낭만을 찾다 보니 쌩얼 미인까지 찾으러 와버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뭄의 사랑 배영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2번 남 이미순이고요. 지금 무척 쌩얼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직. 자, 오늘 준비한 포인트가 쌩얼 미인 여친 찾기. 만남을 가질 때 결혼까지. 아 결혼까지. 네. 대합이 중요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쌩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일본에 왜 가셨어요? 갑자기 결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 아. 저랑 한다는 거 아니지 막. 저랑 한다는 거 아니지 막. 지금 두 차례 선을 그으셨어요. 느끼셨나요? 매력 어필 좋았습니다. 어? 매력 어필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일 거라서. 어떤 쌩얼 미인이 나오실지 궁금하고 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부입니다. 피부를 보완하는 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피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 김연아 선수, 공효진 배우님. 눈, 코, 입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들어갔는지 그 비율을 봅니다. 태연 그분의 쌩얼을 한번 봤었는데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이미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 아, 겹치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겹치면 양보하실 거예요? 싸울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줄 거예요. 나도. 놀라지 마세요. 오~ 안녕하세요. 복면가왕 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이후의 최고의 반전 이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얼굴 가슴을 3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갸루갸루 4번녀입니다. 그 되게 애매한 위치에다 갸루갸루 하셨거든요. 굉장히 매력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대되세요? 저는 식스센스 반전. 식스센스 이후의 최고의 반전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번님. 20살의 나이에 이게 쌩얼을 까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일 텐데 또 되게 궁금하네요. 자신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가면을 벗어주세요. 짜잔. 세계. 완전 초특급 미녀들만 계시네. 그러니까요. 네. 무슨 말인가요? 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이모님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딱, 아. 네, 눈이 딱 갔어요. 사실 제일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오. 승무원상 같아요. 근데 이제 코리안 에어보다는 아시아나. 그리고 쌩얼은 그리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 쌩얼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을까요? 눈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글리터? 꼴땡이. 아, 꼴땡이라고요? 트인가요? 뭐예요? 제가, 사투리인가요? 뭐예요? 제가 몰라 궁금해가지고. 펄. 어울리시기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반짝이는 것들이 지워진다라고 봤을 때 약간 좀 백예린 건강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쌩얼이 되게 부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사이버틱 하다야 되나? 눈 안구를 이식받으신 것 같아. 미래지향형 얼굴. 네, 미래지향형 얼굴이다. 별로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중에서 지금 고민돼가지고. 저는 한 네 분 중에서 아직 고민을 해서. 4번. 고치면은 양보하실 거다? 절대 양보 안 해줄 거다. 나도. 네, 4번이요. 네. 4번이요. 화장... 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에 저도 반짝반짝 오싶네요. 근데 공효진 배우님을 골랐었잖아요. 다음이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쌩얼 보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보고 오케이. 싶은 화장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쌩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생기를 잃어버린 파고 컬러. 밋밋해진 느낌? 아까 약간 오버립을 해가지고 심심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많이 자신 풀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입술만 줘도 이게 바로 괜하구나. 짜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가 생길이 이렇어요? 뭐가 파국이에요? 아 뭐야 이거? 뭐가 밋밋해요? 뭐가 뭐야? 제가 볼 때 이거 작업 친 거 같아. 아, 그 컬러가 조금 빠지시긴 했네. 되게 뭐 이미지가 변하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생기는 있었다. 자신감이 생기나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 조금은 생긴 것 같긴 해. 이게 파국이다? 그럼 전 파국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도 좀 약간 좀 다운해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봐서 생활의 모습도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제가 볼 때 확실히 이 보험을 이렇게 딱 걸어둔 것 같아가지고. 보험 넣어두기 잘했다. 원래 인매가 좀 이쁘셔서 그런지 거기 컬러가 빠졌다고 해서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본인 밋밋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빨간 걸 칠하셨고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차이는 있지만 이미지 차이는 별로 없다. 아, 그죠, 그죠. 네.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오버립 하셨다 했잖아요. 난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오버립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허전함을 느끼는데. 아 그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겠고. 아 저 느낀 거 방금 하나 있어요. 오버립 아까 했을 때는 섹시함이 있었는데 빠지니까 좀 쿨해졌다. 사실 코어 플러스 키워요. 걸고 자신감이 좋아서. 보여주세요. 아 지우신 거예요? 아 지우신 거예요? 이제 좀 사람처럼 다들 아 저는 사람이 아니었다. 로봇에서 사람 이제 점점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 근데 저 1번님 보고 지금 느낀 게 이미지가 바뀌었거든요? 어려지셨어요 좀. 그런 느낌 확실히 있고 되게 편한데? 저는 쌩얼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점이 있으시네. 숨긴 점이 있네. 아 진짜 숨긴 점이 있네. 숨긴 점이 정확히 있고 점이 좀 내려갔죠? 네. 아 맞아. 네. 이사했네. 아, 저 점이 이사했죠. 오히려 더 투명하면서 하얘하신 느낌이라 저는 호! 완전 호! 저는 지금 매우 빨개신 사실 3번님에게 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귀하단 말이에요. 이태원에서 이제 이런 낯이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쌍꺼풀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공유진 느낌 나요. 맞아. 더워가지고 그냥 약간 블러쉬한 것처럼 올라오긴 했는데 비슷하다고 해주시니까 좋네요. 무엇을 믿으세요? 4번님이죠 이거는. 왜냐면 눈 화장을 아 맞다 생각보다 그러네. 제일 화려하게 하셨기 때문에 4번님이 제일 많지 않을까. 네?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뭐야? 뭐야? 저 애기 같다. 아 약간 개운해졌어요. 속세를 떼어낸 느낌? 저도 뭔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꼬목구비가 사라진 느낌. 1번분은 진짜로 진짜 똑같아. 180도 기준이잖아요. 10도, 20도 달라진 정도예요, 진짜. 우선 이런 말 저 친척 여동생 닮았어요. 맞아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친근해. 내 쪽 친밀감은 지금 한 100 정도 있는 것 같아. 화장을 하셨을 때보다 지금의 톤을 유지하시니 훨씬 더 오히려 맞아. 그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조금 조화롭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4번분은 오히려 더 좋아요. 헤드락 걸고 싶어. 저 4번분이랑 지금 경계가 없어졌어요. 맞아. 저 4번분 되게 약간 조금 냉미녀인 줄 알았거든요. 온 미녀예요. 온 미녀 좋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2번분이죠. 네, 2번분이. 아, 2번분이 네. 좀 약간 힙한 느낌으로 이제 하셨는데 오히려 국민 사촌 여동생. 아 진짜 진짜. 아시죠? 눈썹이 이거 없고요. 얼마나 차이인지. 눈썹이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눈썹이 더 중요하죠. 저도 눈썹이요. 눈보다 눈썹이구나. 그럼 눈썹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확확 바뀌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전개할 걸. 차가. 빠밤 check. 아니 근데 눈썹이 별로 안 중요한데요. 아 그래? 아 왜냐면 이분들은 되게 눈썹이 다 예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아예 없는 사람은 너가 봐야 돼. 맞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출연하신 분들 다 자기 예쁜 줄 알고 나왔어. 자기 예쁜 줄 알고 나왔어. 아, 생활. 차이가 없는데요?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냥 굳이 있다면 네 살은 어려진 것 같다. 아, 맞아. 지금 뛰어놀아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너무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랑 너무 달라요. 아까는 눈도 엄청 똑바로 맞출 수 있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눈을 약간 피하게 되는 약간 그런 아주 총평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눈만 조금 다르고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극찬이네요. 쌩얼에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준수한 편이세요 다들 되게. 네, 아니 뭔가 되게 그 남미, 브라질 약간 디즈니 나올 법한 네, 뮬란 뮬란 그 알라딘. 아 정답! 아 저 솔직히 진짜 하고 싶어요. 이뻐요. 이뻐요. 예. 희순이가 말 더 듣는 거 봐요.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쌩얼이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사모님은 진짜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나아요. 확실히 그 공유진님이 느낌 나요. 그래서 또 너무 신기해요. 공감은 안 가지만 감사합니다. 아유. 두 번째 반전이었나요? 4번이죠. 네. 4번이 최고의 반전이었죠. 저희가 아마 첫인상도 4번님을 동시에 고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 네, 그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호해요. 아니, 근데 되게 편해졌달까? 아까 말한 눈코입 배열은 잘 되어 있지 않나. 색칠 공부할 수 있지 않나. 반전 매력 언제든지 원하는 얼굴로 바꿔드립니다. 낮보다 밤에 더 순수한 여자. 짜잔. 변동이요? 아님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도요. 둘, 셋. 3번. 오. 저는 1번 분이랑 4번 분이랑 계속 헷갈려 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할 얘기가 있고 촬영 중에 할 얘기가 있는데 오프 더 레코드 제가 교정했거든요. 아... 둘 다 교정해가지고 미칠까봐. 4번 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쌩얼이었을 때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는 걸 좋아한다 선호한다 얘기했었잖아요. 오히려 더 화장 지어가시면서 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얼돌돌하네요. 아 진짜요? 저는 네 제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하고 더 당당한 쌩얼로 살아가도록 할게요. 저는 형이랑 완전 달라요. 저는 2번, 3번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또 반전 매력에 또 환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봤을 때 메이크업 전후가 3번님이 분명했어요. 아~ 네, 앞으로 스타일 찾아가면서 하면은 많이 멋있어질 것 같아요. 저희 스타일을 잘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님.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항공과 재학 중인 김민정입니다. 와, 진짜 관상이 있네. 뷰티 유튜버 무찌로 활동 중인 박정현입니다. 안 뽑힌 이번 소감.
나니? 국민 사촌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서 너무 좋아해. 어. 여기 때문에 탈락? 아 그래도 쌩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프로 생긴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님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저는 BT 유튜버 캐나다 항공과 유학생 정예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스타일리스트 이미순입니다. 네, 스타일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왜 바꾸셨나요? 되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매력 있고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걸 내가 발굴을 했다. 아, 당해버렸어요.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죠. 어디 사세요? 저 대구요. 장거리 연락 되세요? 저는 극복 가능. 이것도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틱톡커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 브라질. 진짜 남미가 여기 계셨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봤었어가지고. 옛날 언제요? 리플. 네, 맞아요. 네,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저분을 좀 봤다. 네. 아, 진짜? 감각이네요. 오. 오. 브라질어로 사랑해가 뭐예요? 아, 갑자기요. 치에모. 치에모. 치에모? 띠아모라고 하잖아요. 아, 띠아모, 띠아모. 똑같아요. 같이 밥 먹을래, 그런 거네요. 됐어, 이 꿈이고. 됐어, 이 꿈이고. 가보.